넘어갑시다. 간장 중독 할아버지. 안 가지. 하루에 다 먹지. 쳐봐, 쳐봐. 이 넘쳐나잖아, 간장통. 할아버지, 간장게장 없어 차리셨어요? 아이,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음식을 간장과 함께 드신다는 이 할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달고, 시고, 짜고, 콜라보. 할아버지 맛있으세요? 찍어 드시면? 아이, 맛있지. 이렇게 좋은 걸안 먹을 만한데, 모두. 아유, 나만 먹을 거야. 나만. 정확한 판단은 아기 판사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이거 먹어봐. 아유, 순전히 간장하고만 잡소요, 이 양반은. 감장이 없으면 못 드시나요? 아유, 당연하지. 강아지도 황당해하는 십습관을 유지해온 십수년. 간장님 덕분일까요? 평소 험난한 산길을 다니며 약초 캐는 걸 즐기신다는데. 고사리 캐고 기분 좋아진 할아버지. 고사리! 산에 왔은 게 이거 빵 먹어야 될거 아뇨? 단팥빵. 자, 간장이랑 같이 먹는 거야. 아이, 할아버지 엄청 짤 텐데. 맛있어! 평범하고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간장 가져와! 수상한 액체를 그릇에 붓더니 밥을 한가득 넣어 말아먹는 이 할아버지. 간장밥입니다. 보면 모르냐? 간장밥, 임마! 이게 밥도둑을 넘어 밥경찰이야! 밥경찰을 넘어 밥검찰! 밥판사야! 밥상렬이야! 간장국이 어떻게 맛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이면 간장 이거 다 먹지. 할아버지 혹시 산에 오르시면서 약초 캐시면서 힘드시잖아요. 물도 드셔야 될 텐데 물은 안 가져오셨어요? 간장 있잖아. 물 대신 간장이라고요? 아니 근데 할아버지 이게 나트륨 덩어리인데 이거 드시면은 짜니까 갈증이 나실 거 아니에요? 니은 다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물 먹잖아. 그거는 하남자 특이야. 나 같은 상남자들은 물안 먹어. 간장 먹지. 나 숨도 안 차. 간장 하나가 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거야. 아, 그래도 할아버지. 응, 나만 맛있으면 그만이야. 응, 먹을 거야. 그렇게 혼자 신난 할아버지는 또다시 노래로 등산을 마무리하셨다고. 아무래도 등산을 가셔도 간장을 드시는 건 병원을 가봐야 마땅하지 않을까. 나트륨 수치가 얼마나 치솟을지 걱정되는 간장 먹방. 과연 그 결과는?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냐? 이런 자료 특 건강에 아무 문제 없으셔. 뭔, 저, 뭐야, 바카스로 젤리 만들어 드시는 할아버지나, 어? 삼시세끼, 저, 라면만 드시는 할아버지나, 어? 뭐, 퐁퐁물 드시는 할머니나, 항상 건강해. 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건강하시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거 지금 나중에 진짜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간 수치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요. 시끄러워! 내 생각에는 아무 타격이 없어. 알겠어? 내 산을 얼마나 높은 데 타고 다니는데 이 양반 나랑 같이 한번 등산해 볼 테야. 아이, 그건 아니고요. 시끄러워! 결국 의사 할아버지도 설득을 못 했는데. 할아버지 계속 드실 거예요, 간장? 그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런 괴시가 난 사람 특 존나 건강함. 진짜로. 맞아. 건강은 타고 나는 것 같아. 사실
진짜 내가 정말 그 우리 탈모인들은 알 거야. 탈모인들은 진짜 이거 공감할 텐데 이게 머리숱이 애초에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그나마 좀 나아지는 수준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엄청난 그 노력과 시간과 뭐 이런 걸 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노력도 안 하는 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막 뭐 바르는 약도 한번 사다가 뭐 해보고 다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많이 털렸어요. 근데 머리숱도 그러니까 워낙에 없고 얇아요 머리가. 근데 이 다행인 건 이제 난 3탈은 아니야. 3탈은 답도 없어요. 여기서도 벗겨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씩 이렇게 메꿔지면서 좀 적기가 되겠지만 여기부터 털리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야. 진짜 다행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전이야. 타고나야 돼. 건강은 진짜 무조건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리도 안 감고 관리도 1도 안 하고 정말 머리를 개차반처럼 거의 노숙자 마냥 이렇게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감고 그런데도 머리숱이 엄청나. 빠지지도 않고 머리도 엄청 굵어. 이런 애들 보면 특이 그냥 타고난 거야. 타고났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해도 이제 워낙에 없는 사람이 막 관리해온 것들보다도 월등히 높아버리니까 그 레벨의 차이를 느끼고 나서는 나는 아 그냥 씨발 탈모약이나 먹지 뭐 빠질라면 빠져라 그냥 아유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손 둔 지 꽤 됐어요. 뭐 샴푸도 써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뭐 모공 케어를 해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크림을 발라야 되고 뭐 아우 못해 유전이 승이야. 이게 존나 불공평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야. 피부도 원체 좋은 사람들은 뭐 저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여드름 많은 사람들은 진짜 스트레스 존나 많이 받잖아요. 크림 바르고 뭐다 해가지고 막 바르고 비싼 거 갖다 바르고 주사 맞고 뭐하고 하는데 돈이 예? 얼마나 깨져요. 무진장 깨지잖아. 근데 피부가 애초에 타고난 사람들은 뭘 해도 피부에 뭐가 안 나요. 워낙에나. 그 동방신기 영웅재중 지금 JYJ 그 영웅재중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얼굴에다 뭐 제품을 써본 적이 없대. 그냥 물로만 세수한대잖아. 타고나야 돼. 그걸 믿냐 그러는데 굳이 영웅재중이 나는 물로만 세수한다 이 얘기를 왜 주작을 왜 하겠어? 응? 왜 현실을 부정하려더라? 타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럼 너는 왜 키가 작냐? 근데 너 물어볼게. 어? 그걸 굴하지 그딴 걸 믿고 있네 이런 새끼는. 야 너는 왜 어깨가 좁냐? 너 왜 키가 작아? 넌 왜 키가 170이 안 되냐? 말해봐. 왜 그런 거야? 말 못하지? 말만 했다면 현실 부정하고 있어. 나는 왜 못생겼냐고? 아니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가 낳아준 이 얼굴 가지고 못생겼냐고 왜 욕해? 어? 이게 뭐고? 아 외모비야 진짜 뒤지게 하네. 어디 씹다만 수제비같이 생긴 것들이 뭐 미더덕같이 생긴 아니 무슨 으깨진 감자? 니는 메시드 포테이토잖아. 어? 아니 뭔 옹이구멍 같은 눈깔을 하고 나서 자연 쌍꺼풀인 내 눈이랑 니들이 비교한다고? 니도 족같이 생긴 거 팩트잖아. 어?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있어야지 내가 뭐 저길 하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막상 영상통화하면은 얼굴도 못 내비치고 족가이 생긴 건 니들이면서 왜 자꾸 나한테 못생겼다고 가스라이팅 하니? 어? 아 그리고 못생긴 애들은 못생긴 애들끼리 서로 즐겁고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깎아치기하고 내려치기하고 왜 그러는 거야? 이유를 얘기해봐봐. 어? 말해봐. 영통 한번 하자고? 아 그래 얘기해보자. 아 야 한번 나와봐. 그래 영통 한번 해보자. 누가 할래? 이거 안 받으면은 블랙 할게. 한 명 나와봐. 대표로, 시청자 대표로. 손 들어주시면 바로 결론됩니다. 한 명 나와봐. 한 명 나와보라고. 모바일로 방송 보는 사람. 자, 본인이 모바일로 방송 보고 있다. 내가 외모가 코트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 같다. 나는 코트가 저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와. 모바일로 방송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나와봐. 나와봐. 와꾸 한번 까봐. 보자. 누구? 나 올라오는데요. 광고왕. 네, 안 받으면 바로 블랙입니다. 안 받으면 블랙 할 거야. 광고왕. 전마 모바일로 안 보고 있지 않아? 광고왕 보자. 너 건다. 유저 참여 초대 한다. 안 받으면은 넌 무조건 블랙이야. 봐주는 거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다. 받아봐. PC는 안 돼. 아 나 잘생겼는데 PC로 보고 있는데 아 아깝네. 이 지랄 하지 마. 네. 역겹잖아. 블랙 할까요? 자, 안 받고 있어 지금. 유저 초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저 수락을 기다려주세요. 안 받아.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안 받잖아. 오 진짜 그렇네. 오 어떡하지. 헤헤헤. 아 어떡하지. 진짜 싫다. 블랙해. 블랙해 블랙. 가짜는 새끼가 어디. 다음 두창 걸린 코트. 두창 걸린 코트? 나? 오케이 해줄게. 두창 걸린 코트 받아봐. 나와봐. 어? 평소 시청자님들 평소 예의 지키고 내가 평소 시청자들 우러러 봐줄 때. 아 어디 보자. 어 두창 걸린 코트 혹시 이천수 씨 아니에요? 이천수라니. 아니, 좀 기괴하게 생기셨는데요?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이딴 눈 크게 뜨는 거 좀 아 지금 중국말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코트패야? 이건 코트패가 아니죠. 여성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시청자들. 아니 시청자들이 아니지. 이건 남자들이 얘기하면 안 돼. 여자들이 얘기해야 돼. 여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성분들. 자, 여성분들이 진짜 외모 평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외모 혹시 뭐 하신 거 있나요? 현질 하신 거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천수 씨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아,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살이세요? 저 87년생이에요. 아, 저랑 동갑이에요? 예. 딱 좋다. 죄송한데 저 외모 저거 해도 되나요? 저 뭐냐 그거 해도 되나요? 그 머리띠 빼고 보여드릴게요. 예? 네? 머리띠 빼고 진짜 슬릭백 스타일 머리 스타일 진짜 지금 브래드 피트 됐는데 네 이 상태에서 안경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세요. 한번 갈까요? 해보시죠. 네. 자 여성분들 누가 더 나은지 얘기해주세요. 갈게요. 자 다시 올렸습니다. 자 5초 동안 자 5초 갑니다. 여자 이모티콘만 볼게요. 그 닉네임이 남자 같은 애들은 거를게요. 이건 솔직히 인정하시죠? 예. 예 오케이. 여자 이모티콘인데 막 닉네임이 막 두창 걸린 코트 막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 갈게요. 시작. 3, 2, 1. 갈게요. 자, 메뉴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차 이 사람. 편차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저기예요. 예. 이 사람 그 남자예요. 편차. 이 사람은 거를게요. 예. 프린세스 평강. 예. 저 사람 남자예요. 프린세스 평강 편창 저 사람 두 사람 남자입니다. 제가 자주 봤던 애고. 아니 진짜 남자예요. 진짜 남자고. 예. 프리 이 사람 여자예요. 이 사람 여자고요. 자. 그리고 가만 안도 저 사람 여자 맞아요. 예. 정민이 코트승. 예. 지금 2대 1이죠. 흐히 코트승 3대 1이죠. 아니. 안경 자국 으 코트 오빠 패예요. 3대 2예요. 자. 지안 코트승. 예. 4대 2. 코트패 4대 3. 예. 그다음 신의 코트승 5대 3. 네. 그리고 자두 먹고 삐약. 5대 5예요. 딸비 암살단. 솔직히 여자가 딸비 암살단 닉네임 씁니까? 아니죠? 엄마 아이디겠죠? 두창 걸린 코트님 맞아요, 아니에요? 아, 죄송한데 이천수 씨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첨가보인데 하면서. 아, 그자 오케이. 네, 연도 꿀이 꿀이 진짜 여자예요. 꿀이 여자. 꿀이 여자예요. 코트승. 자, 떠윤. 코트패. 6대 6. 예. 코트패. 감지남. 예, 저거 100% 남자고요. 엄마 아이디고요. 상호 지방시. 상호가 뭐예요? 상호. 상호는 예. 이상호로 얘기하는 거겠죠? 아, 그러면 이제 예, 7대 6. 네. 7대 6. 개솔 8대 6. 공주빈이 9대 6. 예. 9대 6. 지금 그쪽이 지금 세 번 더 이겼어요. 예. 자, 9대 6으로 이천수 씨가 이겼네요. 아, 예. 9대 6으로 이천수 씨가 이겼어요. 예. 키가 네. 몇이에요, 근데? 저 73이요. 꺼져. 제가 이겼네요. 이 키를 보면 실제로도 보면은 이건 진짜 예, 답이 없어요. 이거는 예. 두창 걸린 코트 씨가 졌어요. 왜냐면 키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81이에요. 키 173이면은 솔직히 좀 그렇죠. 여자들이 설레는 키가 있어요. 확실히. 네. 인정하시죠, 솔직히? 이거는 제가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건 78? 77, 78이었으면 저분이 이겼어요.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제가 이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몸무게요? 몸무게 저는 115kg요. 왜요? 저 몸무게 115kg인데요? 형은 대신 110kg. 110kg면 내가 이겼잖아요. 몸무게 근수가 더 많이 나가니까 내가 이긴 거 맞잖아요. 그죠? 응. 맞잖아요. 아니에요? 양상영 이천수한테 전무. 맞잖아요. 예. 그 아무나 좀 덤비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 저분이 키 173. 근데 저분은 저를 이겼어요. 왠 줄 알아요?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키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저게 오히려 더 매력 있어요. 전 두창 걸린 코트님에게 졌습니다. 저보다 더 잘생기셨네요. 축하합니다. 예. 저게 진짜 남자야. 어떻게 했는지 외모적으로 막 사람 깎아내리고 뭐하고 이런 인간들보다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 저게 저거부터가 굉장히 또 호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히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예. 추하지가 않네요. 전에 이제 했던 20대 분들은 굉장히 좀 추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좋은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분도 한 두창 하시게 생겼던데. 네, 닉네임이 굉장히 역겹긴 하네요. 예. 두창 걸린 코트라. 예. 한 번 더 가자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보다 더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인기가 없잖아요, 여자한테. 그건 맞죠. 팩트 아니에요? 남자가 매력이 있어야지 얼굴 잘생기면 뭐예요? 빈 깡통 같은 남자랑 만날래요? 아니면은 같이 있으면 즐겁고 웃기고 이런 남자랑 만날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력이 있잖아요. 예? 아니에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 매력도 한몫을 합니다. 언변도 한몫을 하고요. 노래도 한몫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재력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 매력이 있잖아요. 외모로 내기해서 저놓고 중앙에 군호 기윽 기운
그런 매력을 형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기 3,600분이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매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단상에 제가 올라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두 창 걸린 코트. 네, 닉네임 좀 바꾸세요. 공갑인데 씨발. 예? 예. 좋은 승부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방구석에서 인터넷이랑 대화하고 잘난 척 하는데 어디 가서 내 아들이 코트라고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네 아니겠어요. TMI라 그랬나? 경고 없이 한번 죽여줄까? 목뼈 꺾을까? 눈알을 뺄까? 귀를 자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손가락 찢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잡고 이렇게 찢어줄까? 아니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까? 한번 봐줄게. 한번 봐줄게 한번. 큰 고통 마렵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근데 아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게 나아요. 저는 루저 새끼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게 싫어요. 아까 저 두창 걸린 코트님처럼. 내가 못생기고 내가 못났지만 아우 나 못났어요 저 병신이에요 저 같은 찐따를 누가 좋아해요 저 병신 새끼 평생 방에서 딸만 치고 살 거예요 이 지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못생긴 남자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 지랄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예? 당당하고 뻔뻔하게 마치 스윙스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야 예? 이쁜 여자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못생긴 남자들한테 어떤 귀감이 되고 싶어요.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우리들끼리 막 이렇게 뭐 갈라치기하고 네가 나보다 못생겼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외모적으로 딱 봤을 때 자기랑 좀 만만한 것 같으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시비를 많이 걸어요. 왜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안 그래요? 예. 네. 일단은 좀 이 못생겼어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태생적으로 찐따의 그런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뻔뻔함을 남들 앞에 보여줬을 때 그게 기괴함이 돼요. 선은 없는 거죠. 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귀엽고 예. 재밌고 매력있고 귀엽고 말잘하고 못생긴 거 감추는 뻔뻔함 네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할 때는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예 저는 어울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는데 어디 가서 분위기를 조창냈어요 그러면은 예 여러분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질도 적당하게 해야 된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친 척 잘하네. 달을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해도 비웃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확실한 답을 내놓는 과학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우주는 외계인들이 만든 게 맞아요. 예. 이걸 굳이 뭐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막 설명하고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주는 외계인이 만든 게 맞아요. 예. 우주는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우주 그 외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네. 예. 그 고대 외계인들이 만든 게 우주예요. 예.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이걸 왜 굳이 과학자들끼리 어? 펜 때 이렇게 저기 하면서 그러고 있을까요? 아쉽네요. 예. 오토튠이 사기인이요.
있잖아. 생긴 거. 일마 누구야? 애쉬 알랜드. 일마가 애쉬 알랜드야? 네. 나 이 일마 노래 참 좋았는데 야, 라이브가 왜 이러냐? 1분 25초 저작권 안 걸리게 해볼게 랄프야. 아, 이미 걸렸어요. 안 걸려 이거에서는. 구글 AI가 그래 똑똑한 줄 아니? 똑똑하더라고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하시고 안 걸리면 올리고 걸리면 자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틀면 안 걸려. 이 정도는 안 걸리죠. 근데 이 앞에서 걸렸다 이 말이죠. 안 걸려. 이거 음질 안 좋아. 그리고 으아! 이렇게 부르잖아. 부활의 김태환 아저씨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불러. 부활의 김태환 아저씨가 그렇게 불렀어요. 예전에. 이젠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 으아! 씨케이의 랑 데뷔. 뭐 맞네요. 오토튠이 사기인 이유. 안 들을게요. 예. 15일 안타까운 고속도로 사고.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트럭이 두 대가 사고가 났어요. 여기 차선에 지금 그 스텔스 차량 보이죠? 요 트럭이랑 요 트럭이랑 사고가 났는데 요 트럭 이제 일로 뺐어요. 일로 뺐는데 요 트럭 있죠. 요 트럭이 이제 정신을 잃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 거에 여기 또 뒤에 SUV가 가잖아요. 가가지고 한번 2차 또 그 3차 추돌 사고가 나면서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구간의 고속도로 주변에 또 암흑이기도 하고. 예. 그 사고가 나서 이 트럭에 불이 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스텔스 차량인 상태로 운전을 하신 건지 차 자체가 저 후미등이 아예 고장나 있는 상태로 하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핸드폰 흔드는데 안 멈추네. 근데 이게 보이겠어요?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게 보이겠냐고요. 누구가 시리클까요? 후미등 들어오네요. 깜빡이. 그러면 이제 사고 때문에 고장 났었나 봐요.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하다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어두운 고속도로 굉장히 많은. 그니까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참 그게 많은데 주장들이 많은데 병신이 쓰더라. 고속도로 운전 안내문에도 핸드폰 흔드는 거 안 보이니까 그냥 갓길에 안전하게 있으라 그래. 맞아. 솔직히 자기 목숨 살리려면은 그 어느 정도 저 그게 있으면 의식이 있으면 길 가로 물러나는 게 맞아요. 나라도 살려면은. 넘어가시죠. 최고층 사는 사람이 아파트 맞은편 아파트 벽에다 빔 프로젝터 싸가지고 축구 봤다고. 어차피 벽이고 축구 정도면 이것도 불편충들이 있어? 아니 맞은편 아파트에다가 빔 프로젝터 싸가지고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어차피
지금 아파트 입주민분들도 나오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 빛도 안 세워두르고 이건 잘못된 거 없다고 보는데? 여긴 이쪽으로 보고 전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왜? 이게 왜? 아 벽이 달아요? 아 진짜? 아 그럼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어요? 채팅창에 벽이 닳는데 햇빛 쏘면 벽이 닿나요? 아 지금 맞잖아요 빛 쏘는 거 씨발 새끼가 사람 무시하네. 아우 어깨 아파. 넘어갑시다. 아니 몸이 안 좋아요 지금. 몸이 근육통이 되게 심해요. 예. 네. 어제 바이크 이렇게 세우다가 조인씨나 일마 진짜 자료 많이 올려주네. 얘 너무 고맙다. 미스테리가 미쳤어요. 미스테리 많이 올렸어? 3페이지 나 꼭 해줄게 조인씨나야. 이렇게 미스테리가 보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코트가 하면 재밌을 것 같은 미스테리. 예, 자료 조달해주면 얼마든지 하지. 광주에서 유명하다는 찐 광주에서만 파는 음식이라고. 계란밥이라고? 매니볼로 2,500원 3,000원 계란김밥 많지 않아? 이게 뭐 광주에서만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나? 광주에 맛있는 거 많은데 굳이 이런 거 계란밥 이런 걸로 뭐 예? 저기 하지 맙시다. 예. 계란김밥, 계란김밥이지 뭐야 이게? 이런 걸 처음, 이게 신선하다고? 이게 뭐가 신선해? 계란김밥 본 적 없어? 계란김밥인데 그 안에다가 이제 속을 좀 저 뭐야 뭐 신김치랑 이게 저 묵은지랑 어? 뭐 볶음밥 이런 거 넣어갖고 한 거겠지. 거기 조금 더 변형된 건데 이게 뭐 대단한 뭐 지역 특색이 어떤 그 광주 사람들만 먹는 거고 뭐 이런 것처럼 포장을 하냐 이 말이야. 처음 봐? 아 진짜? 맛이 예상 가능하지 않아? 광주 토박이 두 명이나 댓글 달았는데 아무도 안 사먹는데 거봐 계란밥 바이럴이네. 씨발 저런 거 낚이면 안 된다고. 밥스틱이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은 파는 곳이 없더라. 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월세집에서 고기 굽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너무 고통받는데요. 예.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경찰이 출동했다고. 마트 가서 대패를 사들고 집에 와서 오후 1시에 구워 먹었는데 한참 먹고 있었는데 벨이 울려서 문을 열었다. 월세에 고기 구워 먹는 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주장을 한다. 아 이웃집에서 대낮부터 고기 굽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 먹어요.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좀 매너 좀 지킵시다. 제발 삼겹살 드시려면 DM으로 문의 주세요. 알겠어요? 예? 좀 지켜주 기본적인 선은 좀 지킵시다 라고 하는 이웃집 이 B씨 이발년. 네, B씨 이발년이네요. 네. 네. 아니 제 집에서 제가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빌라에서 고기 구워 먹지 말란 법이 있냐고요. 어이가 없네 정말. 어이는 저이가 없어요. 아니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예? 아 좀 도의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사시는데 이렇게 고기 냄새 펄펄 풍기면서 네? 아이 그것도 비싼 삼겹살도 아니고 마트에 사온 냉동 삼겹살 드시면서 아우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지 말고 죽으세요. 네? 죽으시면 안 돼요? 나는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잖아요. 남의 집에서 고기 구우면 되겠어요? 아니 저기요 그쪽이 집주인이에요? 네? 제가 집주인은 아니지만 전 전세 살고 그쪽은 월세 살잖아요. 전세 월세 차이 몰라요?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예. 이런 년들이 이제 신도시 맘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기가 막힌다. 아니 이런 일이 진짜로 있다고? 지은 비는 연기하지만 지은 이은 상상돼서 끌어오른다. 생각나는 자료가 있어서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부갤러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갤러리 예. 네임드예요. 밴쿠버선 봉장. 워낙 필력이 좋아갖고 신도시 아줌마들 중에 왜 미친년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예. 이 사람 글이 워낙에 좀 날카로운데 좀 천박하기도 천박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DC발 자료니까 대충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신도시 아줌마들 중에 왜 미친년들이 많냐면요 없는 집 형편에 똑같은 놈 만나갖고 결혼하고 예? 떡쳐서 애새끼 하나 까놓으니까 국가에서 신혼부부라고 특별 공급까지 만들어주고 애새끼 하나 낳아놨더니 가산점까지 주다보니 이 경기도 신도시 짜구리통에 붙어있는 호반, 대방, 제일풍경채, 금강, 한신 등등 그저 그런 건설사들이 짬뽕 대서 아파트 올려놓는 동네 아파트 자기 이름 석자로 등기박아 쳐넣은 집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극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 서른 몇 살 처먹고 애새끼 하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기 집 있으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서울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84제곱미터 30년차 썩다리가 15억 20억 하는 이 세상이다 보니 그러니까 경기도 시골 촌구석에서 84제곱미터 5억 6억 하는 동네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사람 흉내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닭 튀기는 집 가서 갑질하고 떡볶이 파는 집 가서 지랄하고 애들 유치원 가서 육갑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글이 너무 좀 저 매운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가짐이라는 것도 애매한 사람이 이런 걸로 자기보다 좀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건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 웃기잖아요. 예? 너무 웃기지. 집주인도 가만히 있는 것을 애매한 사람들이 이런 지랄을 할 때 예, 저런 글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넘어가시죠. 있는 것들이 더 지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먹어줄게. 애매하게 가진 것들이 지랄을 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애매하게 가진 저런 애들이 지랄을 하는 거지.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한창 힘들 때 집주인이 월세 두 달 안 받았다. 그런 게 진짜 있는 사람이다.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어디였지? 아, 경찰 출동이었지?